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I'm going to 뭐뭐 할 예정. 그렇죠. 계획을 묻고 계획을 뭐뭐뭐 할 계획이니? 뭐 이런 거 물어본 다음에 뭐뭐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8과의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보통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을 때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표현이 바로 뭐다? Going Be going to죠. Be going to. 자, 그럼 be going to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Be going to. 자, be going to에서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일단 이 going 때문에 학생들이 약간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해 보겠어요. I am going to school. I am going to go to school. 비슷하게 생겼지만 좀 다르기도 하죠. 그렇죠? 자, 먼저 첫 번째 문장. I'm going to school. 이건 뭔 소리예요? 가는 중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난 학교에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going. 자, 그 다음에 I'm going to go to school은 그러면 이건 뭔 뜻이야? I'm going to go to school. 난 학교에 갈 예정이다. 그렇죠. 나는 학교에 갈 예정이다. 학교에 갈 계획이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얘하고 생긴 건 똑같지만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두 문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죠? 자, 여기에는 I'm going to school 할 때는 그냥 뒤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 그렇죠? 이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는 be going to 다음에 무슨 시가 나왔습니까? 하다시. 하다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고잉과 이 고잉은 생긴 건 똑같이 생겼지만 같은 녀석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I'm going to go to school 할때 여기에 be 이걸 보고 이제 보통 선생님이 이제 단어장 만들어 왔는데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be going to라고 합니다. be going to는 뭐하고 같은 뜻이냐? I am going to go to school은 I am planning to go to school 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뜻이에요. I'm going to go to school은 I am planning to go to school하고 똑같은 뜻이고, planning 할때 plan이 들어있는데 plan의 뜻이 뭐예요? 계획하다. 그쵸, 계획하다. 그러면 얘는 I am planning 하면 나는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go to school만 하면은 학교 가다죠. 네. 근데 to go to school 하면 학교 가? 는가. 나는 학교 가? 는 것을 계획해.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고. 자, 그래서 핵심은 be going to 다음에 무슨 시가 나오면, 하다시가 하다시. 나오면 이 going은 가고 있는 중인이 아니고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I'm going to school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여기에 대해서 to go to school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아마 이렇게 물었을 거야. Where are you going? 이라고 물어보겠어.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의 뜻이 뭐예요? 나는 Where are you going?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니?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물어보니까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배웠냐? Where be 동사 뒤에 ing가 나온다. 뭐 이러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했을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가요?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던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습니다. 5학년 때. 그렇죠? 네. I'm going to work school. I am eating lunch. I am playing soccer. 이거 뭐뭐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I am going to 뒤에 뭐뭐 하다가 나오면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watch your soccer game이 뭐뭐 하다라는 뜻이죠. Watch your soccer game이 축구 시합을 관람하다라는 뜻이니까 I'm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왔고 하다 시가 왔고 뭐뭐 할 계획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는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afternoon이죠. What are you going to do? 무엇을 할 계획이니? 이렇게 묻는 거죠. This afternoon. This afternoon이 뭐예요? 그렇죠. 오늘 오후에. 오늘 아침에는 뭐예요? 오늘 아침에는. This morning. 그렇죠. This morning. 오늘 저녁 때. This dinner. This evening. 이건 저녁 식사고요. 그렇습니까? This 오늘 저녁 때가 뭐라고요? This evening. 오늘 밤에는 뭐죠? This night. Tonight이죠, 그렇죠? This night도 쓰긴 하지만, 그렇습니까? This afternoon의 뜻은 오늘 오후. 그러니까 지금 밤과 후에 계획을 물어보는 거겠죠. 오후에 뭐할 계획이니? I'm going to 뒤에 play soccer가 나왔고, play soccer의 뜻은 뭡니까?
축구하다. 축구하다라는 무슨 시 하다 시. 그러니까 얘는 가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고 나는 축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미 배운 거예요. Let's play soccer. Let's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하다 시. Let's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어떨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제안할 때 쓰는 거죠. 같이 뭐 합시다. Let's play soccer.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다. 뭐 sounds good. 이런 것도 있죠. 자, 그 다음에 play soccer에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축구하다는 뭐고? play 나와 있듯이 play soccer죠. 피아노 연주하다는 뭐죠? play the piano. play the piano. 갑자기 선생님이 이거 왜 소환했느냐? 자, 어떤 운동 종목을 하다 할 때는 이렇게 쓰고 어떤 악기를 연주하다 할 때는 이렇게 쓰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더. 그렇죠, 더죠. 됐습니까? 그래서 악기는 악기를 연주할 때는 어떤 행동이라서? 특별해서. 그래서 뭘 쓴다? 더를 쓴다. 그럼 기타 치다는 뭐겠어요? play the guitar. play the guitar. 그렇죠? 배드민턴 치다는? play badminton. play badminton.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 더가 들어가고 어떨 때 더가 안 들어가는지. 자, 이런 것은 우리말과 영어의 뭐예요? 차이점이죠. 이런 거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는 걸 좋아하겠죠. 어떨 때 더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악기는 특별한가 봐요. 바이올린 연주하다. play the violin. 맞습니까? 근데 한 가지, 착각하기 쉬운 건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면, 사커. 이런 건 앞에 절대 쓰면 안 되고, 뭐 쓰면 안 되고, 피아노 뒤에는 꼭 더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표현을 한다 칩시다. 나는 오늘 피아노 수업이 있어. 이런 표현 할 때 나는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난 갖고 있다. I have. 피아노 쓸 거니까 더 피아노. 피아노 나왔어. 악기 특별히 더 써야 돼. 레슨.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안 된단 말이죠. 자, 악기를 뭐 한다라는 표현일 때, 악기를 연주한다, 어떤 스포츠를 한다라는 표현할 때, 이걸 그래서 통째로 뭐 하자? 외우자 이겁니다. play the violin, play the guitar, play soccer, play badminton, play baseball,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이때는 더가 아니고, 이거야 되죠. I have a piano lesson. 됐습니까? 피아노는 무조건 더인가 봐. 이렇게 하진 말란 말이에요. 어떤 악기를 연주하자라는 뜻이나, 또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나는 뭐 이런 표현일 거야. 나는 축구 시합 관람하는 것을 원한다. 이런 표현한다 싶어. 그럼 나는 원한다. I want. 그 다음에 축구 시합 관람하는 것이란 말은 축구 시합 관람하다로부터 왔죠. 축구 시합을 관람하다. watch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볼 게임 쓸 건데 베이스볼 게임 베이스볼 나왔어 그럼 앞에 아무것도 안 써 이러면서 I watch baseball game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얘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이거는 관람하다고 관람하는 것으로 바꾸고 싶으면 뭐 쓰면 됩니까? I want to watch your baseball game. 됐습니까? 베이스볼 앞에 아무것도 쓰면 안 된다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야구를 한다, 축구를 한다 이런 표현할 때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주의사항들.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고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긴 해서 문혜 선생님이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뭐 모를 건 없어요. 그쵸? 뭐 박물관 방문하다가 뭐죠? 박물관 방문하다 비즈니스 미디엄 독서하다 read a book 뭐 책을 한 권 읽으니까 이렇게 했지만 만약에 여러 권의 책을 읽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read books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통째로 외워야 될 거 자전거 타다 ride my bike 뭐 ride a bike 해도 되고요. 뭐 내 자전거 탄다 하면 ride my bike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랜드 페런츠가 뭐죠? 그렇죠. 조부모님들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뵙다 라는 뜻이겠죠. 할아버지 할머니를 뵙다 see my grandparents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통째로 외워야 될 것들입니다. 뭐, watch your baseball game 있고요.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afternoon? I'm going to read a book. I'm going to meet my friend. I'm going to ride my bike. I'm going to play badminton 이런 것들 외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쵸? 나 친구 만날 계획이다. 독서할 계획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네요. 그쵸? Hello, I'm May in Beijing, China. 맞습니까? 오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인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하는 거죠. 뭐, I am May 해도 되겠고, My name is May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좀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보이는데요. 일단 in Beijing China의 뜻이 뭡니까? in Beijing China 북경에 있는 이 말이죠. 중국 북경에 있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뭘 설명할 거냐?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뭘 써야 되겠다? in, 전치사 in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우리말로는 중국 북경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China, Beijing 해야 될것 같은데 얘들은 뭐라 그래요? Beijing, China. 그래서 얘들은 주소 같은 거쓸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우편 보낸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북 구미시 고아읍 뭐 이런 식으로 보내죠. 얘들은 거꾸로 쓴단 말이에요. 작은 거부터. 그래서 막 구미시 고아읍 구미시 경상북도 대한민국 작은 거부터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주소를 쓰는 거고 얘들은 주소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꾸로. 예를 들어서 내일 9시에 내일 9시에 우리는 내일 9시에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근데 얘들은 내일 9시에 할때 뭐라 그러냐? At 9 tomorrow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렇게 얘들은 뭐부터 얘기하냐? 나라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더 작은 베이징이라는 북경이라는 도시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It's windy. 자, windy, rainy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시죠? 오케이. 여기에 이거 있죠? 그쵸? 아, it's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의 줄임말이고, 그럼 windy, 무슨 뜻이겠어요, windy? 바람이 불다예요, 바람이 부는이에요. 바람 부는, rainy의 뜻은 비가 내리는. 그렇습니다. 자, 밖에 보니까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it's rainy here 하면 될 거고요. 지금 여기엔 비가 내립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날씨 묻는 표현도 여러분도 배웠을 텐데, 날씨 물을 때 뭐라 그래요? How is the weather today? 이렇게 했죠. How is the weather today? It's windy, it's rainy here. 그 다음에 I'm going to make Chinese cakes. 그쵸? 뭐할 계획이란 겁니까? 중국 빵을 만들 계획이다. 그니까 I want. 나는 뭐 한대요? 원한다. So give them to my grandfather. Father. mother가 아니겠죠. 할아버지한테. 자, 여기 them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them은 뭐 대신 왔어요? Chinese cakes. Chinese cakes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 그래서 뭐가 아니라? is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된다? them. 됐습니다. 그 다음에 give 하면 주다인데 여기 to부터 써. 그러면 주 것이 될 수도 있죠. 주기 위하여, 주기 위한, 주어서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선 주는 것을 원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이 대답 두고 싶어. 뭐라고 보면 될까? Why?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을 나의 할아버지한테 드리는 것.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아마 길어봤자 뭐로 바꿨을 수 있죠? is로 바꿨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것, 무엇? 그것.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do you want? 하면 되겠죠. What do you want? 넌 무엇을 원하니? 말이죠. 넌 무엇을 원하니? What do you want? 그것을 할아버지께 드리는 것을 원해. 이런 대답이죠. 그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그 대답 말고 왜 안 지우냐? 버티네. 얘야 지우개란다 이거는. 뭐야? 아, 더블 클릭했다. 너무 이상하게 튀어나온다. 저기 꺼져. 이번에는 이 대답 두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으란 말입니까? 너는 누구에게 그것들을 주는 것을 원하니? 그럼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o? 그 다음에 묻는 걸 만드면 되겠죠? Who? Who do you want to give them to? 그럼 되겠죠? Who do you want to give them to? 됐습니까? 넌 누구에게 그걸 드리고 싶니? Who do you want to give them to?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을 I가 아니고 얘가 메이죠. 그렇죠? 그러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그러면 이걸 she로 바꿔서 이 문장을 다시 써볼까요? 그렇죠? she로 바꿔서 이 문장을 다시 쓰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준비됐나요? 그렇죠? 어떻게 바뀝니까? she
She wanted to give them to her grandfather. She wants to. 변화가 생기는 첫 번째 하다시에 변화가 생기죠. 무슨 시제니까? 현재 시제니까 she want가 아니고 뭡니까? She wants to give them to her grandfather. 그녀는 그녀의 할아버지에게 드리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네, 본문에 대한 설명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칭등장인물이 나오게 아니네요. 그렇죠. 뭐라고 물었더니 How is the weather? 그랬더니 It's sunny 라고 그러죠. How is the weather? 날씨가 어때? 라고 물어본다. How is the weather? 웨더는 다들 쓰실 줄 아십니까? 네. 됐습니까? 모른다면 꼭 복습하시고요. How is the weather? 같은 표현은 What is the weather like?도 있습니다. 날씨가 무엇 같니? What is the weather like? 또는 How is the weather? 날씨 묻기. 오케이, 그 다음에 I'm going to be a guide for my friend의 뜻은 나는 나의 친구를 위한 가이드가 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될테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at are you going to do? 됐습니까? 넌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난 친구를 위한 가이드가 될 계획이다. I'm going to be a guide for my friend.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뭐라고 물었더니? How's the weather? 그랬더니 뭐래요? It's rain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된다고? What are you going to do? 무엇을 할 계획이니? I'm going to read a book. 독서할 계획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축구하다가 뭐라고? Play soccer. Play the soccer 아니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렇죠? 오케이. 통째로 외워야 될 중요한 표현이 뭐이죠? Go on a picnic 이 뭐예요? 그렇죠. 소풍가 통째로 외우세요. 됐습니다. 오케이. 같이 소풍 갑시다. That's a good idea. I'm going to take pictures. 통째로 외워야 될 거 뭐이죠? Take pictures가 뭐예요? 사진 찍다. 그렇죠. 사진 찍다. 난 사진 찍을 계획이다. I'm going to take pictures. 됐습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아, 이 대답 말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are you going to eat? What are you going to eat? I'm going to eat chocolate cookies, fruit cookie, have drinks. 뭐 이 대답 듣고 싶다면 What are you going to do? 하면 되겠죠. 무엇을 할 계획이니? Okay, I'm going to play badminton. I'm going to play a board game. Okay, 보드 게임이 뭔지는 알죠? 윷놀이 같은 거 이런 걸 보드 게임이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보드 게임하다 play a board game 됐습니까? Are you ready? Do you ready? 아닌 이유가 뭐죠? Do you ready가 아니고 왜 are you ready죠? 왜 do you ready 하면 왜 안 돼요? Do you go 하잖아, 그렇지? Do you go? Are you go예요? Do you go예요? Do you go죠? 왜 do you go 하는 거죠? 그럼 왜 are you go가 아니고 왜 do you go죠? Go 하는데 누구예요? 하다시니까. 그럼 왜 are you ready죠? ready는 하듯이 무슨 뜻인데 ready의 뜻이? 준비하다 준비하다야? 준비된이죠 준비된 아. 네네네 준비된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어떤 준비된 그러니까 are you ready죠? do you ready가 아니고요 논리죠 그쵸?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m going to read a book 난 독서할 계획이다 뭐 그럼 나머지는 뭐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오늘 날씨 어때? 라고 이렇게 묻는다. 그죠? 그쵸? 날씨 어때? How's the weather today? 화창하다. It's sunny. 바람이 많이 분다. It's windy. It's windy. 구름이 많이 꼈다. It's cloudy. 안개가 꼈다. It's foggy. 비가 내린다. It's rainy. It's rainy. 됐습니까? 다음에 뭐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I'm going to read a book. Let's do it together. Okay. 여기에 이게 How is the weather today? It's sunny. What are you going to do? I'm going to read a book. 날씨가 화창한데 독서를 할 거네요.
그래서 let's do it together. 자, 이 do it을 보고 대동사라 그럽니다. 대신 왔다. 그럼 do it은 뭐 대신 온 거죠 지금? 해석은 그것을 같이 하자 이 말인데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되면 How's the weather today? It's sunny. What are you going to do? I'm going to read a book. Let's do it together. That's a good idea. 그럼 do it은 그렇죠. And let's do it은 뭐 대신 왔다. Let's read a book 대신 왔죠. Let's read a book together. 같이 독서하자. 자, 그렇다면 이제 재밌는 짓을 한번 해볼까요?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어? 오케이, 초등학교 교과서 너무 쉬워서 재미는 없지만 아, 미안합니다. 좀 원! 쉽게 쉬워요? 시험도 맞아요. 수업을 가장 하고 시험도 저 6 와 김자리고 자 우리가 시험 출제자가 돼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 그럼 저것만 외우면 시험 괜찮았네요. 괜찮아요. 오케이 제일 먼저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afternoon? 이 보이는데요. 이건 뭘 갖고 놀까? This afternoon 이렇게 해버릴까? 아이고 미안 이렇게? 싫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또요? 응 또? What? 뭐 할까? What? 이렇게 할까? 네 그게 괜찮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이 뭐였더라?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afternoon?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afternoon? 이었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m going to play soccer 이게 보이는데 내가 출제자다 학교 선생님이다 그럼 얘 갖고 어떻게 할까? Play soccer? 그래요? 이렇게 할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쵸?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가 답이에요? I'm going to play soccer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해볼까? 그만했어요. 이건 어때? 모두 동그라미 하는 거. 그렇죠. 막 되는 거 다 읽으면 I am will to 됩니까? 아니요, will 돼요? Will은 안 돼요. Will은 안 되고 그럼 뭔데요? I'm going to play soccer. 그럼 I am planning to play soccer. 이런 답이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will을 넣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I will play soccer 해야 되겠죠. will을 그렇게 사용하니까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let's play soccer 얘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네 이 맘대로 하세요.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뭐다? Let's play soccer. Let's play soccer 해야겠죠. 맞습니까? To play 하면 안 되겠죠. Let's play the soccer 아니고요. Let's play soccer. Play soccer. Play soccer. Play badminton. Play baseball. 입이 기억하는 겁니다. 영어는. 됐습니까? Play the piano. Play the violin. Play the guitar.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다음 that's a good idea는 뭐 할까? 오케이 아이디어는 셀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좋은 생각이다가 뭐라고? That's a good idea. That's a good idea.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뭐 심심하다 그치? Let's read a book. 독서합시다. 나는 독서할 계획이다. I'm going to read a book. 뭐 선생님 좀 이따 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Hello, I'm May in Beijing, China가 보이네요. 그쵸?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 베이징 인을 없애버린다? 베이징 차이나 인을 그럼 없애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간단하죠? 네 아, 나는 중국 국경에 사는 안녕 나는 중국 국경에 사는 메이야 Hello, I'm May in Beijing, China 어, 오케이. 그 다음에, it's rainy here. 그래서 어떻게 할까?
와, 그렇지. 그렇지. It's rain here, 됩니까? It's raining here, 됩니까? 뭐하니? What are you doing?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하고 있죠, 그쵸? 어, 돼요, 안 돼요? It's raining here. 어? 모르겠다. It's raining here.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되죠. Rain은 비 말고 무슨 뜻도 있어? 비 내리다도 되죠? 네. 그럼 raining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뜻은 비 내리는 거, 비 내리는 중인. 중인. 비 내리는 중인. 이때 무슨 시야? 어떤 시죠? 그러니까 앞에 비동사 오면 합쳐서 비 내리는 중이다. 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라는 표현 두 가지 뭐? It's raining here. 또 It's raining here. 얘 쓰고 싶으면 얘를 빼고 It rains here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시들이 와야 된다 이겁니다. 비 내리는 오거나 비 내리고 있는 이 오거나. 좋습니다. 그 다음에 Today I'm going to make Chinese cakes 에서 뭐 할까? 네, I'm going to make Chinese cakes 에서 뭐 이런 거 하나 할까? China cakes 돼요, 안 돼요? 네. 왜 안 되는데? 자, 여기에 오는 단어는 케이스라는 이름씨를 꾸며줄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름씨를 꾸며줄, 또 빵이죠, 빵. 그렇죠, 네. 케이크죠, 케이크. 네. 됐습니까? 그러면 케이크라는 녀석은 빵이라고 돼 있네? 고칠게요. 됐습니까? 나중에, 플래스 카드 나중에 고칠게요. 오케이. 그래서 뭐 그냥 영어스럽게 썼어요. 케이크 안 하고 케이크.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오는 건 케이스를 꾸며주는 무슨 시가 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가 와야 됩니다. 그럼 Chinese가 갖고 있는 뜻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Chinese는 I can speak Chinese 할 때 뭔 뜻이야? 중국어. 그렇죠. He is a Chinese는 중국인. 그다음에 Chinese cakes는 중국의. 그래서 무슨 시 와야 될 자리니까 어떤 시 와야 될 자리니까 이름 시인 China가 못 얻어준 거죠. 맞습니까? Made in Korea야, Made in Korean이야. Made in Korea. 그렇죠. 그때는 in Korea 해야지 where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m going to 에서는 뭐 뻔한 거 하나 할게. 됐습니까? I'm going to make. 됐습니까? 오케이. 예, 뭐 할 계획이다. 뭐 가장 대표적인 표현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중국 케이크 만들 계획. 오늘 나는 중국 케이크 만들 계획이다가 뭐라고요? Today I'm going to make Chinese cakes. 그러니까 그다음에 I want to give them to my grandfather가 보이네요. I want to 나는 원한다. To give them 그것들을 할아버지께 드리는 것을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뭐 갖고 놀까? Give. 오케이, 이건 어때? 여기 히읗이 왜 나와? 오케이, 원래 기빙도 뜻으로만 보면 돼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그것들을 할아버지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얘도 되고 얘도 사실은 되는데 근데 이 want라는 녀석이 좀 까탈스러워. 알겠습니까? 자. 만약에 여기에 like가 왔다. 그럼 뭐 뜻은 좀 달라지겠죠. 나는 그것을 할아버지께 드리는 것을 좋아해. 그럼 like가 오면 I like to give them to my grandfather도 되고 I like giving them to my grandfather도 돼. 됐습니까? 자, want는 사람도 보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회가 좋아, 나는 고기가 좋아 그런 사람 있잖아. 그렇죠? 오늘 외식하러 가자. 뭐 먹을래? 나는 고기 먹을 거야. 아니야, 난 회 먹을 거야. 나는 회를 안 먹는다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네. 그렇죠? 초이는 둘 다 골고루 잘 먹어요. 만약에 뭐 외식하러 나간다. 그럼 회야, 고기야? 고기파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또 고기파다. 또 회다. 네. 또 아니야. 그러면 육회를 먹는데. 아니 막 한 번씩 먹는 건 괜찮은데. 공정하게 먹는 게 훨씬 맛있어. 자, 이야기를 딴 데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네네네. 자, to give them to my grandfather도 그것들을 할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되고 giving them to my grandfather도 할아버지께 그것을 드리는 것인데 네. want가
want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할 때는 요 형태만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like는 골고루 잘 먹어. like는 to do가 와도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like 뒤에 doing이 와도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둘 다 돼. 네. 근데 want는 뭐 나중에 뭐 네 대학교 선생님들 뭐 문법 용어 써갖고 설명하는 거 좋아하대. 이걸 보고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want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만을 목적으로서 가질 수 있는 동사다. 고요. 쉽게 얘기하면 want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 아까? 그렇죠. 이수로 바꿀 수 있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걸 보고 목적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want 뒤에 무엇을 원한다 할 때 무엇을 이란 말에 뭐뭐 하다가 오고 싶으면 to를 붙여서 뭐뭐 하는 것 해야지,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 하면 안 된다. 반대로 정반대 특성을 갖고 있는 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enjoy. enjoy는 뭐 I enjoy giving만 돼요. 나는 뭐뭐 하는 것을 즐긴다 할 때. 됐습니까? 이게 사실 외워야 될 게 좀 많아. 뭐 practice, enjoy, finish, 실천을 써. 네. 그렇죠. 한 중2 때쯤 되면 다 외워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나 지어냈거든요. 됐습니까? 뭐 그냥 나중에 중학교 가면 뭐 이야기로 외우면 되고요. 뭐 그거 하루아침에 안 외워도 돼요. 천천히. 어차피 많기 때문에 외워야 될 게 한 3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천천히 외우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내일까지 외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천천히 외우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것도 하면 되겠다. 이거겠지. I want to give them이겠죠. 왜 it은 왜 안 돼요? 그렇죠. 뭐 대신 왔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Chinese cakes니까 I want to give them이죠. To my grandfather. 그 다음에 I'm going to be a guide for my friend. 여기서는 I'm going to 얘가 있으면 아니 없으면 될까 안 될까. 내가 필요한 건 여기에 무슨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와야지 할 계획이다가 된다 했죠. be going to 하다시 그럼 가이드가 되다. become이나 be가 와야 되겠죠. I'm going to become a guide. I'm going to be a guide. 누구를 위한? For my friend. 친구들을 위한 가이드가 될 계획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획 말하기는 조금 지겹네. 그 다음에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aturday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날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aturday? 됐습니까? 아예 뭐 할 건지 묻는 표현. 됐습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will you do? 됐습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will you do?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에 This Saturday. 이번 주 화요일에 This Thursday. This Tuesday. 화요일에 목이 살짝 떨려. 네, 그렇습니까? 네. 목이 떨리는 Thursday. Thursday. 목이 떨리는 Thursday. 알이 들어가 있죠. Thursday. 오케이, 이번 주 금요일날 This Friday. 네. 에헤이, 저 큰일 났네. 요일 모르네. 뭐라 그랬어야 돼? 오케이, 뭐. 그 다음, 이번 주 제일 어려운, 이번 주 수요일 날. This Wednesday. Wednesday 다 쓸 줄 아시죠? W-E-D-N-E-S. Wednesday. 맞습니까? 뭐 저는 하도 안 외워져서 웨드네스데이라고 외웠어요.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방법이 있겠죠? 네. 오케이. 세러데이는 어떻게 외웠을까? 세터데이. 사투얼데이라고 외웠죠. 그래서 사투얼데이처럼 생겼잖아.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방법이 있겠죠.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외웠다고요.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m going to ride my bike. 나는 자전거 탈 계획이다. I'm going to ride my bike. 하면 되겠죠. I'm going to ride a bike.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let's do it together. 그럼, do it은 뭐 대신 왔다. 위에, I'm going to ride my bike 했으니까, let's do it 할 때, do it은 대동사라고 뭐 대신 왔다. Let's ride a bike together. Let's ride my bike은 좀 어색하죠. 같이 내 자전거를 타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let's ride a bike today, together. 같이 하자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Let's do it together. 됐습니까? Let's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가야 돼. Let's to go예요. Let's go예요.
Let's go. 뭐 고민됩니까? Let's to play. Let's play. Let's play. 우리 하자. Let's do it together. That's a good idea. That's a good idea.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Sounds good. 됐습니다. 있죠. 됐습니다. Sound good이 아니야. Sounds good이야. That sounds good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I'm Lisa in Sydney, Australia. 이거는 뭐 같은 거 하면 되겠죠. I'm going to visit the opera house. I'm going to take pictures and watch your music concert. It's sunny here. 뭐 이렇게 쭉 돼 있네요. 됐습니다. Okay. 그래서 뭐 나머지 돌된 완성은 제가 마무리해서 내일 됐습니까? 그림 여러분들 함께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2분 남았는데 뭐 여기까지 할게요. 됐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안 될 거다. 근데 저 뒤로 가지고 범위가 뭔지 나한테 수업 때마다 나한테 보고해. 뭘 배웠는지,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치고 나서, 그 다음에 배웠는 게 뭔지 몇 번이 나한테 얘기해. 알았어? 저희는 항상 몰라요.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재미가 없어. 단어 워크북 월요일까지야. 아, 이거요? 네, 단어는 내 월요일까지. 네네. 뭘 배웠는지 몰라요. 선생님 그거는 원래 배우고 까먹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있어요. 저 뭐지? 약점 단어 정리라고 선생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 기억 있어? 내가 영어 책에 있어요. 나중에 그거만 갖고 와. 근데 저 내 책이야. 어? 내 책이야. 진짜 개 짧을 것 같아. 나 친구 얼굴 막 그리고 있는데. 그래야지 그. 나온다.